올해 첫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27일 오후 6시 상암동에 위치한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인디밴드 미미미와 뷰티앤썸의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작은 음악회 보러 왔는데 너무 기대되고요. 얼른 시작했으면 좋겠고 오늘 오신다고 하신 가수분들도 찾아봤는데 네, 너무 기대돼서 얼른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처음으로 공연해 주실 분은 미미미라는 팀입니다. 1층 라운지에서 진행된 공연은 미미미의 오프닝 곡을 시작으로 트레저, 베이비와 같은 친숙한 팝송과 운명일 거야 등의 곡이 이어졌다. 이번 공연에는 퇴근길 콘서트라는 주제에 맞게 정장을 입고 편안하게 공연을 즐기는 관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공연 중간 다양한 추첨 행사가 진행되어 흥미를 보였다. 저희가 평상시에 뭐 홍대라든지 어떤 다른 공연장에 찾아오시기 힘드신 분들도 어떤 직장이나 가까운 곳에서 일 끝나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연할 팀은 뷰티 핸섬이라는 팀입니다. 말 그대로 뷰티하고 핸섬한 분들이 공연의 2부에서 뷰티 핸섬은 Let's Dance, 너를 좋아하니까 등을 선보였고 관객들은 뜨거운 호응으로 화답했다. 관객들이 사업한 사람이고 회사원이라서 영화 이야기가 진짜 재밌었고요. 진짜 이런 관객들한테도 다시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융합센터는 역량있는 인디 아티스트의 발굴과 콘텐츠 창작을 지원해왔으며 각 페스티벌 무대와 연계해 대중들에게 유망한 인디 아티스트를 소개해오는 역할을 했다. 밴드를 좀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좁은, 그러니까 좁은 공간이지만 하지만 사운드도 되게 좋고 그냥 뭔가 같이 연주한 느낌? 그런 게 너무 좋아요.